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요 향수 완전 추천드려요. 나미가 이렇게 코디를 해줬어요. 여름에 습할 때는 꼭 받는 클리닉인데 전후 차이를 되게 보여드릴게요. 장마 준비 끝냈어요. 짧은 레인부츠를 한번 써봤어요. 무조건 알왕은 해외 구매를 진짜 추천드려요. 안녕 방울이들 소리예요. 요즘 카메라 진짜 자주 키지 않나요 여러분? 저 약속 지키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번 연도에 유독 장마철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 오는 걸 진짜 옛날부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비 올 때마다 약간의 저의 사소한 꿀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저의 장마 첫 룩입니다. 저는 약간 비 올 때 살길이 부딪히는 그 끈적한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쌀쌀한 그런 날씨에는 얇은 맨투맨을 약간 코디를 하는 편이고요. 귀여운 숏 팬츠를 코디를 같이 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알죠 여러분? 레인부츠가 무조건 필수잖아요. 근데 레인부츠를 신으려면은 약간 저는 반바지 같은 걸 입어야지 코디의 포인트도 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다 오늘 레인부츠를 신을 거예요. 저의 오늘 스케줄은 라미네 쇼핑몰에 놀러가서 전문가의 코디를 빌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항상 향수를 뿌리는데 그날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제가 뿌리는 향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비 올 때는 약간 답답한 그런 향보다는 시원한 그런 향을 좀 뿌리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뿌릴 향수는 이 제품이에요. 크리드 제품. 이거는 코코넛 계열의 향수인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이 향수 완전 추천드려요. 냄새 진짜 좋다. 이거는 향이 되게 진해서 딱 한 번만 뿌려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나가볼게요. 짠. 여러분 제가 기름이 많이 질 때 사용하는 파우더가 있는데 진짜 돌고 돌아 결국엔 이걸 쓰더라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진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파우더. 이거는 진짜 기름 잡는 데 최고인 것 같아요. 벌써 이만큼 났어. 근데 이거는 브러쉬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고르게 잘 되더라고요. 하면 유분이 바로 잡혀요. 특히 비 오는 날에 얼굴에 기름까지 지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유분을 잡아주면 뽀송뽀송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미네 사무실로 올라가 볼 거예요. 깜짝이야 씨! 아 진짜 놀랬네. 아 진짜? 상자만 에르메스요. 신발이 두 가지가 있어 아마. 샤넬로. 바로 샤넬로. 헌터 보지도 않아. 근데 헌터가 더 귀여울 것 같아. 헌터에 맞는 코디를 해주세요. 레인부츠. 맛있다. 아, 맛있겠네. 라미가 이렇게 코디를 해줬어요. 장마철에는 비도 오고 찝찝하잖아요. 덥긴 또 더우니까 나시를 입혀요. 그리고 반바지 입었어. 접은 나시. 그리고 반바지 같은 거를 같이 입혀봤어. 루비처럼.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헌터까지 딱 시키니까 귀엽죠? 저도 좀 장마철 코디거든요. 바지가 청바지처럼 두껍지가 않고 원단이 얇아요. 제 코디는 뒤에가 이렇게 앞에 파인 것보다 뒤에 백트임이 유행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하고 맥주를 마시러 갈까? 자 마지막 아이돌 엔딩 포즈 부탁드려요. 오늘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는 날에는 아무리 머리를 펴도 이런 부시시함이 잡히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앞머리도 진짜 떡지고 그래서 맨날 그루프 말고 있고 이러잖아요. 진짜 이 브이로그의 완전 꿀팁. 장마철에 딱 한 번 복
클리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감고 나와도 그냥 머리 매직한 것처럼 생머리가 되는 그런 클리닉이 있어요. 여름에 습할 때는 꼭 받는 클리닉인데 전후 차이를 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클리닉을 하러 갈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오늘 룩은 헌터를 신을 거기 때문에 프린팅 티와 헌팅 레이스 바지를 입었어요. 헌터 로고가 레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마다 레드가 들어가게끔 맞춰봤어요. 제가 비 오는 날 머리에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람 불고 비 맞고 이러면 진짜 머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클리닉을 받지 않으신 분들 머리를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이런 선을 잡아줘요. 이렇게 머리띠를 쓰는 것보다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헤어라인을 약간 이렇게 숨겨줘요. 얼굴이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게. 제가 오늘 레드로 포인트를 맞췄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띠도 레드로 써줄 거예요. 전 약간 이런 깔맞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애교 머리도 살짝 빼주고 머리띠를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착용을 해줘요. 이렇게 착용을 해준 다음에 머리를 묶어줄 거예요. 어차피 오늘은 미용실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차단시킬 똥머리를 해줄 거예요. 그냥 똥머리는 완전 간편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머리 묶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가 찍어볼게요. 끊어지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는 막 신경 써서 묶는 것보다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묶어야 뭔가 예쁘더라고. 그런 호랑지를 살짝 이렇게 포인트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고데기 한 번도 안 하고 미용실 갈 수 있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저의 머리 룩이었어요. 옷이랑도 포인트되고 귀엽지 않아요? 여기다가 빨간색의 로고가 포함된 헌터를 신고 미용실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머리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시죠? 비 오는 날에는 이런 테리 소재의 헤어밴드를 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레드 하지 말고 파랑을 할까? 다 너무 레드보다 이렇게 해도 귀여울 것 같아. 그쵸? 뭘 하고 나가지? 고민되네. 이제 진짜 나가보겠습니다. 결국 빨강을 포기하고 블루 헤어밴드를 했어요. 가방은 핑크색. 약간 이런 빨강과 핑크의 이런 색조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머리띠가 너무 파랑이라서 투머치한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만족해요. 이제 진짜 가볼게요. 진짜. 가쁜 향수 추천 도착을 했고요. 제가 오늘 뿌릴 향수는 짜잔 딥시워터예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는데 이게 베이스가 앰버랑 바닐라랑 우드거든요. 되게 중성적인 향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시원하게 뿌려도 은은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의 향수는 딥시워터였습니다. ASMR. 클리닉을 하러 왔어요. 언니 인사해. 안녕. 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클리닉 그치? 진짜 장마 땐 필수인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타코야키 먹는 사람 나밖에 없겠지? 맛있겠다. 이번 장마는 복구펌으로 완전 끝냈어요. 실제로 보면은 윤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이죠? 머리를 감아도 이게 유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다. 언니 짱! 장마 준비 끝냈어요. 레인부츠를 신으셨는데요. 네. 어떤 코디죠? 오늘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재난 코디. 재난 코디는 처음이야 언니.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자꾸 오락가락거리는 날씨에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장마 브이로그를 찍고 있잖아요. 짜란! 요즘 아디다스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같이 언박싱하고 싶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뜯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요즘 진짜 아디다스 열일한다? 가쁜 언박싱. 제가 보자마자 아 진짜 너무 귀엽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저걸 누가 신어 할 텐데 그걸 한번 제가 신어보려고 약간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어요. 요즘 레인부츠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짜잔! 핫핑크. 엄청
가볍고 완전 푹신하고 북도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신기도 괜찮고 포인트 주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냄새가 좀 엄청나네요. 완전 어글리 슈즈 같아. 제가 이번에 레인부츠를 엄청 보면서 보테가베타 거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지 않아서 포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짧은 레인부츠를 한번 사봤어요. 여기에다가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디건을 구매했어요. 심지어 10% 할인을 하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면은 제가 산 사이즈는 X스몰이에요. 이거는 235 사이즈인데 제가 평소에 운동화를 235에서 40을 신거든요. 35 신었는데 완전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정 사이즈였어요. 저는 약간 컬러감 있는 이런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핑크와 이런 조합 너무 귀엽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X스몰인데도 그렇게 막 엄청 작다는 생각이 아니라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집에 있던 트레이닝 그냥 편하게 입는 바지에 그냥 입어봤거든요. 되게 귀엽죠? 이런 아디다스 오리지널 로고도 너무 귀엽고 배색이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푹신푹신해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데?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짜잔! 제가 또 하나를 더 구매했는데 알렉산더 왕 홈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구매할까 말까 했던 원피스가 있는데 글쎄 그게 엄청난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백화점에서도 구매를 해봤는데 백화점보다 공식 홈페이지가 훨씬 싼 거예요. 약간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알왕은 해외 구매를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페이팔이라는 어플을 따라서 미리 카드 등록을 하면은 엄청 쉽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배송도 진짜 한 3-4일 만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였어. 한번 이것도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저가 아주 참아뒀어요. 사이즈를 뭐 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저는 X스몰을 샀어요, 여러분. 정말 기본 원피스인데 제가 요거 탑이 있거든요? 근데 탑이 은근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또 레인부츠를 신어야 되는데 레인부츠에는 너무 요란한 옷보단 저는 약간 이렇게 달라붙는 원피스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레인부츠에 신으면 이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원피스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대체 뭘 입고 나가야 되지? 비도 안 오는데 이거 입고 나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오늘 아는 언니를 만나서 런던 베이글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은 뭘 입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참지 못하고 입어버렸어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X스몰이거든요? 이쪽이 헐렁한 감이 있어가지고 2X스몰을 살걸 그랬나? 여기가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엄청 입고 벗을 때는 편하거든요? 근데 한 사이즈만 더 작았으면 좋았을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블랙 양말에 샤넬 신발을 신었거든요? 샤넬 벨크로 샌들을 신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와요. 이거 봐, 보이죠? 아디다스 입고 나올 걸 그랬나봐. 중요한 거는 샤넬 벨크로가 여러분 물이 닿잖아요? 그럼 양말이 까매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심하게 물이 빠지더라고요. 당황스럽지만 난 당황하지 않지. 왜냐면 제가 항상 차에 약간 신발이나 막 모자, 후드 이런 걸 좀 놓는 편이거든요. 트렁크에 헌터 신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올 경우 헌터를 신고 나갈 거예요. 완벽한 장마룩이 되겠죠. 안녕. 안녕. 뭐야? 안녕하세요. 뭐 먹었어요 언니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런던 베일 갔는데 웨이팅 끝나서 저희는 썬더버드로 왔어요. 여기 썬더버드는 약간 맛있는 다이어트? 흘리는 식당이어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끔 찾아오는 곳이에요. 갑자기 비가 와서 신발을 헌터로 갈아신었어요. 이럴 거면 아까 아디다스 입을까? 제가 맨날 시켜먹는 연어 소다맥기. 칼로리가 생각보다 진짜 적어요. 떡 진짜 맛있다. 이름이 떡볶이인데 클린 떡볶이가 너무 웃기지. 맞아, 클린 떡볶이. 뭐야, 갑자기 예뻤어.